그거는 조금 네. 짜네. 아니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140만 원이면 이제 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딜러 프로모션이 800이고 프로고 이거 프로다 그러면은 1040만 원이 나와요. 만약에 그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게 5 시리즈를 사니까 하면은 손해인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X7 같은 게 1억 4천이에요. 1억 4,500 정도 취등까지. 네. 1억 4천에 하면은 2%면 그게 엄청나거든요. 그 금액이. 그러면은 조금 더 원론적인 얘기로 돌아와서요. 5 시리즈를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5 시리즈를 선택한 이유요? 네. 더 나아가서는 뭐 BMW를 선택한 이유라든가. 네. 간단하게 그냥 집에 벤츠가 그 당시에는 두 대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또 벤츠를 살 이유를 못 느꼈고 금액이 괜찮았죠. 금액 얘기를 하면은 5 시리즈는 어찌됐든 프로모션 1,000만 원씩은 받고 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BMW 카페에 들어가도 프로모션 금액이 정말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좀 차이가 있죠. 네. 차이가 있어요. 이놈은 이제 사실 때 어느 정도 프로모션을 받으셨는지. 이거는 재구매까지 들어가면 1,100 정도? 이게 BM을 살 때 약간 팁인데 사실 때 그냥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뭔가를 살 때 저는 좀 많이 따져보고 사는 그런 스타일이어서요. BM을 살 때는 5 시리즈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보통 BMW 파이낸셜을 쓰게 돼요. 뭐 물론 그냥 은행 이자를 하셔가지고 은행에서 마이카 대출하셔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현금 있으신 분들은 그냥 한 번에 다 완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완납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굳이 여기다 한 번에 완납할 필요가 없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대출을 하고 그 돈을 세이브를 해서 다른 데다 투자를 하는 뭐 그런 방식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도 네. 많고 어쨌든 그래서 5시리즈는 구매를 할 때 파이낸셜을 쓰게 되는데 파이낸셜 이자가 쌀 때가 있어요. 무이자 프로모션도 때리고요. 5시리즈는 무이자도 합니다. 무이자 프로모션도 하고 지금은 이제 LCI 된 지가 얼마 안 돼서 프로모션도 좀 적고 그 다음에 무이자 프로모션도 안 하겠지만 적을 때는 1.9 많을 때는 6.9까지도 있어요. 프로모션에 따라서 파이낸셜 이율 차이가 엄청 크죠. 그게 1,000만 원이에요. 그 정도가 그게 금융권 금리 영향을 어느 정도 받긴 받을 텐데 그건 아니고 그냥 BM 자체에서 이제 좀 차를 쭉 밀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금융권 금리 그건 상관없어요. 아 그건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그것도 5 시리즈에 한해서 그럴 거예요. X5나 X6, X7 같은 경우 그런 상관 없어요. X7 제가 얼마 전에 견적 뽑았거든요. 잠깐 이제 또 흔들려가지고 마음이 그때 6.9에 프로모션 500 받았어요. 짜네요. X시리즈는 워낙 인기가 많아서 프로모션이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 근데 5시리즈 같은 거는 우리나라로 오는 물량도 많고 한데 그래서 프로모션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사장님께서 물량 조절을 하자 이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물량을 조금씩만 들여와서 프로모션을 좀 많이 안 때리는 식으로. 아 근데 어찌됐든 5시리즈는 제가 구매할 때는 1,000만 원 프로모션 그리고 이율은 무이자. 프로모션은 상당히 잘 받고서 프로모션은 하셨네요. 많이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신차를 사실 거면 프로모션은 많이 알아보셔서 꼭 카페에서 면접을 받는다고 싸진 않거든요. 동네 일단 가까운 데 가셔서 금액 한번 베이스 알아보고 프로모션 베이스 알아보고 이율도 알아보시고 보통 7,800 요즘에 해주나 그렇게 그 정도 나온다 쳐도 조금 더 이렇게 표시해서 반드시 프로모션은 1,000만 원까지는 못 맞추더라도 900 정도는 그래도 맞춰야 되지 않나. 요즘의 분위기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 할 때는 보통 1,000만 원 많이 받으시는 재구매까지 받으시는 분들은 1,100, 1,200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까지는 좀 힘들고 BM은 재구매 할인 2%가 있고 트레이드인도 또 있어요. BM 쪽으로 차를 넘기면 중고차를 넘기면 할인을 또 한 2%인가 해줘요. 차량 가액이 2%? 타던 BMW를 BMW에 넘기고 그러면 근데 5시리즈 같은 거는 차량 가액이 8,000 돈 되는 거라 하면 2% 해봤자 얼마 안 하잖아요. 7,000대더라고요 보통은. 보통 7,000이라 그러면 7,000에 2%면은 크지 않잖아요. 140만 원 되나? 그거는 조금 네. 짜네. 아니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140만 원이면 이제 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딜러 프로모션이 800이고 재구매가 2%고 이거 트레이드인이 2%다 그러면은 1,040만 원이 나와요. 만약에 그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게 5시리즈를 사니까 트레이드인을 하면은 손해인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X7 같은 게 1억 4천이에요. 1억 4,500 정도? 취등까지? 네. 1억 4천에 트레이드인을 하면은 2%면 그게 엄청
엄청나거든요, 그 금액이. 꽤 많아요, 그렇게 되면. 사람 본 가격이 높아지면은. 그쵸. 그렇게 될 때는 이제 트레이드인을 써먹기가 좋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맞춰서 맞는 걸로 쓰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BM 자체에는 그런 프로모션들이 있다. 재구매 할인이나 트레이드인이나 그다음 제휴 할인, 회사끼리 그런 할인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BMW 사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팁 같네요. 어쨌든 BM은 프로모션을 최대한 많이 받는 게, 5 시리즈는 특히나 더 무조건 받으셔야 되고, 기왕지사 하실 거면 M팩에 X드라이브를 하셔라. 그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5 시리즈를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것 때문에 동영상 리뷰를 많이 찾아보시거든요. X드라이브를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 그렇죠. 그걸로 리뷰를 많이 찾아보시는데, 제가 찾아본 리뷰에서는 엑스드라이브 없어도 된다, 윈터 끼면은 겨울철에도 안전하다, 눈이 많이 오지도 않는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이 맞기는 해요. 얘는 기본적으로 타이어가 출고할 때 다 서머 타이어예요. 여름용 타이어. 그래서 겨울철에는 맞지 않아요. 우리나라 겨울철에는 위험해요. TV에 지난 겨울에도 막 외제차들은 언덕을 못 올라가네, 힘이 약하네, 이런 얘기 나오는 게 타이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4륜이어도 서머는 위험해요. 그래서 겨울철에 항상 12월 정도 되면 윈터를 바꿔 껴주거든요. 4륜이어도 타이어는 바꿔줘요. 후륜이어도 타이어는 바꿔주거든요. 금액 차이가 얼마 안 나요. 4륜이랑 후륜이랑 500 차이 날라나? 그러면 그냥 4륜으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안전하니까. 뭐 이거는 연비 따지시는 분들은 4륜을 좀 안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조금. 근데 네. 이제 이것도 용어일지도 모르겠지만, 주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디젤로 선택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주행을 저처럼 많이 안 하는 사람들은 휘발유를 선택을 하겠죠. 전 정숙성 때문에도 휘발유를 좋아하는데, 4륜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연비 때문이다? 그럼 차라리 그냥 연비 좋은 차를 저렴한 걸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륜을 선택하고 말고, 그게 아 나는 후륜에서 밀어주는 어떤 그런 드라이빙 재미 때문에 4륜이 싫다, 이런 거면 그래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사람의 취향이니까 그렇게 하겠는데, 연비 때문에 그거 조금 더 아끼려고는 좀 잘못된 선택이지 않나,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왜냐면 왜 그렇게 말하냐면, 이거 5시리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외제차를 사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몰라요, 잘. 서머 타이어랑 이런 거에.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으니까. 4륜인데 왜 미끄러지냐? 이러시는데. 한번 미끄러지셔가지고. 서머 끼고 있다가 4륜인데. 그거는 진짜 팁이네요. 진짜 팁.